최근에 그 아이니를 만나게 된 것은 그 버닝이라는 영화, 그 영화를 보고 제가 감명을 너무 받아가지고 이창동 감독님하고는 워낙 제가 그 평소 교류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하고 만나서 버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참 특이한 인물이구나. 그게 어떤 그 배우로서의 연기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뭐가 이렇게 뭐를 표현하고 싶은 그 내면적 충동이 가득 찬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이제 그 알게 됐고, 그런데 본인이 또 나를 어느 순간에 불뚝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실은 그 우리 집에 밥이 맛있는데 그 소박한 그것도 흰밥, 흰쌀밥 하나에 반해버렸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평생 먹어본 그 쌀밥의 그 맛이 이렇게 독특한 순수한 우리 쌀밥을 저한테 주시냐고. 근데 거기서 내가 또 반했지. 왜냐면 음식 잔뜩 많은 거에 저기 아니라 그 흰 쌀밥의 그 맛을 느낄 줄 안다. 이거는 사실 그 대단한 경지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 KBS에서 이런 부탁이 저한테 왔단 말이에요. 처음에 KBS는 저보고 강연 프로를 항상 이제 칠판 놓고 하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자 그랬는데, 나는 JTBC에서 일단은 내가 그런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16명이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반복할 수는 없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유아인하고 한번 해보면 내가 얘기하는 거를, 이 메시지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보통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이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아이니한테 이제 직접 전화로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왜냐면 배우들이 사실은 자기 영역을 떠나서 이런 데 나온다는 거, 그 아무리 해도 별 득이 없거든. 사실 뭐 잘 돼봐야 뭐 그렇게 큰 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저 헌신적인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다가 모셔다 놓고 내가 협박을 했지. 너 안 나오면 죽어. 그래가지고 간신히 설득을 해서 이 프로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됐고.